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들을 위주로 만나볼 텐데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경제 일정 부분에서 유아인 주연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드라마 지옥은 전 세계 랭킹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관련주는 제이콘텐트리입니다. 드라마 지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시청률이 반영된 첫 차트에 1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 기준으로도 1위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글로벌 1위를 지켰던 오징어 게임이 2위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제이콘텐트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손자 회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이 드라마 지옥을 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려감이 높았습니다. 지난주 하루도 빼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이 제이콘텐트리를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이에 2.8%에서 2.1%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다수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가 공개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특히나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콘텐츠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이 드라마 지옥과 관련된 기업은요. 제이콘텐트리뿐만이 아니라 IOK 그리고 덱스터까지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일단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1위권까지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시가총액이 13조 원대였는데 이 에코프로 및 BM의 경우에는 11조 9천억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격차가 1조 6천억 원 수준인데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 힘입어서 당분간 주가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달 들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는 12곳입니다. 특히나 NH 투자증권 측에서는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8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해 네이버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권까지 올라갔을 때 이미 기대감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BM이 1위권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만약에 올라서게 된다면은 구조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SKC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내년은 동박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2차 전지형 동박 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K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에 추천주로 SKC를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긍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9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폴란드에 동박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연산 5만 톤의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 측에서는 배터리 수요 급증에 대응해서 신속한 증설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화학 사업부도 마찬가지로 이익률 30% 이상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현재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SKC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시젠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반환점에 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5만 2천 원대에서 5만 4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에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사업 부분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 분기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주당 2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내놓은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